안녕하세요. 오늘 시골집 정리를 하면서 예전에 어머니께서 된장 담그고 할 때 매주 띄울 때 밑에 깔려고 집을 추려놓은 것을 태우고 있습니다. 사실 태우면서도 너무나 아까워서 예전에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각이 소록소록 나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태우면서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집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 집을 이용하여 메주를 띄울 때 종균을 받아서 메주가 잘 숙성이 되고 효소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들을 태우면서도 예전에 어머니께서 손수 이렇게 깔끔하게 추려놨던 집이 아깝기도 하면서도 어른들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걸 피우면서도 뭐 불멍을 하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태우면서도 너무나 아까운 그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뒷편에 있는 낙엽들과 쓰레기들을 태우면서 같이 이미 이제는 활용 용도가 별로 없을 이 집을 추리는 것을 함께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태우면서도 저 자신도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 집과 똑같지 않을까. 뭐 태워지면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별 의미 없는 것인데도 너무나 우리 인간들은 욕심에 쌓여서 살지 않나. 뭐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인데 너무나 어렵게 살고 한 방향만 보고 오르네 그러네 하면서 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뭐 이 동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 어떤 분들은 골치 아프다 아니면 무슨 넋두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시골집에 있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태우면서 보니까 예전에 살아계시던 생시에 어머니께서 아끼던 집을 정리해 놓은 것을 태우면서도 새삼 어머님 생각도 물큰 납니다. 이렇게 태우는 것이 전부 다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들은 태우고 버리고 새로 정리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태우는 과정을 보시면서도 불멍을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쓸데없이 태운다 그냥 갖다 버려서 썩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태우면서도 저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나게 합니다. 그 산불 보신 차. 예. 또한 이걸 태우면서도 지금도 산불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하여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산불 예방 요원들도 몇 번 다녀가셨습니다. 사실 본의 아니게 그분들에게도 불편을 끼쳐드려 사실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이런 불을 태울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 불을 떼면 이 불 속에, 불 아궁이 속에다가 고구마 같은 경우 넣어서 구워 먹고 했던 옛날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불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불 속에다가 고구마를 묻어 놓고 나면 불을 다 떼고 나면 그 속에서 끄집어내서 약간 탄 고구마를 꺼내서 먹고 했던 그런 정겨운 그런 느낌들도 세상 느껴집니다. 자, 타들어가는 모습과 함께 탁탁 하는 소리와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